안녕하세요. 제가 오후에 파스타 패키지 발표를 맡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이민규 매니저입니다. 오늘 테크엣지 주제는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멀티클러스터 구현입니다. 현재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컨테이너 플랫폼 팀에서 열심히 개발 중인 내용이고요. 발표되는 내용 중에는 향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발표 순서는 멀티클러스터에 대한 개요, 그리고 멀티클러스터 포털, 그리고 멀티클러스터의 구성 내용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클러스터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개발, 스테이징 및 프로덕션 환경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쿠버네티스 환경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단일 클러스터에서의 환경 구분이 충분할 수 있지만, 쿠버네티스는 직접적인 다중 테넌트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손상되면 클러스터가 손상된다는 의미이므로 네임스페이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네임스페이스의 잘못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은 예상보다 많은 리소스를 소비할 수 있으며, 이는 클러스터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멀티클러스터 환경이 제공되면 클러스터별로 사용자와 프로젝트를 분리하여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클러스터 워크로드를 설계하면 워크로드를 실행 중인 다른 클러스터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으므로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흔히 발생되는 다운타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멀티클러스터 구성으로 전환 시에 이점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넌트 아이솔레이션. 개발팀에서 환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중 클러스터 아키텍처는 워크로드의 격리를 허용하고, 예를 들어, 스테이징 및 프로덕션을 위해 별도로 클러스터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클러스터에서 테넌트 구성 변경 사항은 특정 클러스터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클러스터 관리자는 문제를 쉽게 식별하고 새로운 기능 실험을 실행하며 다른 테넌트 및 클러스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워크로드 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o Single Point of Failure.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되면 하나의 에러 요소가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일 클러스터를 사용 시에는 클러스터 내에 네임스페이스로 나누어서 사용하더라도 클러스터 장애가 발생되면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멀티클러스터를 사용하면 클러스터 간의 워크로드를 이동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다운되어도 프로젝트가 계속 동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 Vendor Lock-in.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여러 타사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리소스 가격이 변동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 모델도 변경합니다. 쿠버네티스 다중 클러스터 설정은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 구애받지 않도록 보장하므로 여러 공급 업체를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한 클라우드에서 다른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성 있고 수익성 모델에 맞는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선택하여 클러스터를 이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Regulatory Compliance.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면 워크로드를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위치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조직은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현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규정에는 EU의 GDPR, EU에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이 포함됩니다. 다중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을 희생하지 않고 필요한 규정을 따르는 다양한 위치에 대해 클러스터를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에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에서도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그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 분산 배치된 클러스터를 한 곳에서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통합된 환경의 대시보드를 통해 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중앙 관리가 필요하고요. 멀티 클러스터에서 작업할 때 가시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클러스터에는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대시보드가 있고 컨테이너 플랫폼에서도 단일 클러스터를 위한 포탈이 있지만 이를 각 클러스터마다 별도로 배포해서 사용한다면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면 운영자는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통합 제어 방식으로 액세스가 가능하고 운영 중인 모든 클러스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 요소들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개발 중인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신규 포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호스트 클러스터, 즉 관리용 클러스터 위에 컨테이너로 동작될 예정이며 호스트 클러스터는 기존 버전의 싱글 클러스터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에 사용할 클러스터를 등록하여 멀티 클러스터 관점의 대시보드에서 통합 뷰를 제공한다는 점만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클러스터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별도로 신규 생성한 클러스터에 컨피그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등록하는 방식이며 쿠버네티스 API 서버 URL 및 인증 토큰을 이용해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클러스터의 API 서버를 통신하는데 네트워크상의 이슈만 없다면 간편하게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털을 통해 신규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별도로 생성하여 등록하는 것이 아닌 이아스 인증정보 등록, 그리고 노드 인스턴스 및 이아스에 맞는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설정을 통해 자동으로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할 수 하여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포털 사용 관점에서 신규 클러스터에 대한 등록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여기서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자와 클러스터 운영자입니다. 이 두 가지 등급의 사용자 레벨이 클러스터 등록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생성한 클러스터의 API URL 정보와 인증 토큰 정보, 시크릿 값이죠.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등록이 완료되면 그 등록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해당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할당되며 최고 등급의 시스템 관리자에게도 자동으로 권한 등록이 됩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생성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신규 포털이 구동 중인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동일 네트워크든 외부 네트워크든 간에 관리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직접 등록하여 자동 등록되게 하는 기능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시스템 관리자와 클러스터 관리자입니다. 클러스터 등록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운영자가 클러스터를 생성하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그 클러스터의 관리 권한이 부여되며 클러스터 관리자가 생성하면 시스템 관리자와 생성 요청한 클러스터 관리자에게 관리 권한이 자동 부여됩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EAS 프로바이더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인증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포털에 클라우드 인증 정보 등록을 위한 메뉴가 신규로 배치될 것이고요. 이 정보와 함께 운영자는 실제 인스턴스 및 네트워크 등을 구성할 수 있는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런 파일들은 포털 UI에서 템플릿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라서 간단한 설정 사항만 변경해주면 배포가 가능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초기값으로는 간단히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것이지만 커스터마이징된 구성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EAS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 및 하시코프 랭귀지라고 하는 HCL 언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만 다양한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 인증 정보와 실제로 배포할 인스턴스 파일이 생성되었으면 이 두 개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VM 인스턴스 생성 후에 클러스터가 프로비저닝 됩니다.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클러스터 인증 정보가 신규 포털에 등록이 되고 관리자에게 할당되면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멀티 클러스터 관리 대시보드입니다. 앞서 개요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등록되거나 생성된 클러스터는 시스템 운영 규모에 따라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 배치된 여러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쉽도록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신규 포털에서는 멀티 클러스터를 위한 대시보드가 제공됩니다.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가 존재하며 관리 중인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각 클러스터별 스테이터스 정보 그리고 그 하단에는 매트릭스 서버에 의해 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정보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서 클러스터별 자원 할당량 및 CPU, 메모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은 일단 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멀티 클러스터에서 구성 내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신규 포털에서의 클러스터 생성 기능에 대해 포털 입장에서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클라우드 인증 정보 및 템플릿을 이용한 인스턴스 생성 파일을 만들어서 신규 클러스터를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포털에서는 설정 정보만 입력하고 실행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뒷단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해주는 작업을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은 테라폼이 진행합니다. 클라우드 관련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들어봤음직한 솔루션인 테라폼은 해시코프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도구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코드 IAC라고 불립니다.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엔서블 같은 설정 관리 도구와 더불어 프로비저닝 도구로 분류되며 테라폼은 코드로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지향하는 도구로서 GUI나 웹 콘솔을 사용해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를 관리하는 대신에 필요한 리소스들은 선언적인 코드로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테라폼을 이용해 신규 포털에서 생성한 인스턴스 파일을 실행시켜 우리가 클러스터 생성에 필요한 VM을 생성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테라폼의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볼트입니다. 볼트는 앞서 말씀드린 테라폼과 마찬가지로 해시코프에 의해서 개발된 크로스 플랫폼 패스워드 및 인증관리 시스템으로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번호, API 키, 토큰 등 민감한 데이터를 UI, CLI, API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입니다. 운영자, 즉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용자는 우선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할 EAS에 대한 인증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WS의 경우 시크릿 키와 액세스 키를 미리 등록해야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인증 정보는 불법적으로 외부 유출될 경우에 금전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단순히 파일이나 DB에 저장할 수는 없고 안전한 인증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볼트를 도입했고 클라우드 인증정보 외에 클러스터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크릿 토큰 정보 등도 모두 볼트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볼트에 대해 간단히 그 동작 방식을 살펴보면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트 서버가 설치될 것이고요. 시크릿 보안 정책 및 권한에 대한 설정 후 각 클라이언트, 즉 그 신규 포털에 롤 아이디와 시크릿 아이디를 제공해서 해당 아이디로 볼트 서버에 접근해서 실제로 사용할 키값을 생성한 다음에 해당 키값으로 인증 정보를 가져와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볼트 서버에 대한 봉인 설정이나 접근 IP 설정, 롤 아이디와 시크릿 아이디를 사용하여 생성한 인증 키값의 유효 시간 설정 등 다양한 보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볼트 보안 정책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할지는 좀 더 검토하여 적용할 예정인데요. 우선 그 볼트를 접근할 수 있는 대상 IP를 24비트 마스크 단위로 제한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된 롤 아이디 및 시크릿 아이디로 생성한 키값은 1분 이내의 유효 시간만 가지도록 처리하며 볼트 서버에 대한 API 호출은 TLS 인증을 적용하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핸들링 프로세스 관리인데요. 그 클러스터 생성 자동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는 클라우드 인증 정보와 테라폼 실행을 위한 인스턴스 파일을 템플릿을 통해 생성 후 생성 버튼만 누르면 클러스터가 한 개 생성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클러스터 생성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VM은 생성되었는데 쿠버네티스 설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누가 설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테라폼 초기화, 테라폼 플랜 확인, 테라폼 실행, 그리고 VM 생성 후 IP 확인, 그리고 클러스터 배포 작업, 프로비저닝 상황 모니터링 등의 작업을 바로 클러스터 생성을 위한 백엔드 서비스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호스트 클러스터의 대기 상태로 실행되고 있다가 포털 쪽에서 REST API 통신으로 클러스터 생성 명령이 들어오면 해당 명령을 분석하여 EAS 정보 및 인스턴스 생성에 필요한 내용을 테라폼 파일, TF 파일이라고 합니다. 테라폼 파일로 만들고 테라폼을 실행시켜 인스턴스와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클러스터 생성을 위한 노드 및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되면 생성 정보를 기반으로 호스트 네임이나 IP 정보를 확인하여 Kubespray 구성 파일을 완성해서 마침내 Kubernetes 클러스터를 배포합니다. 중간중간 클러스터 생성에 대한 스테이터스 정보는 실시간으로 포털 쪽 API로 전달하여 사용자가 클러스터 생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백엔드 서비스로 클러스터 생성 요청이 들어왔을 때 프로세스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라폼 파일을 생성하는데 테라폼 모듈이나 기타 다른 파일들이 EAS별로 생성되거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 파일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털 쪽에서 넘겨져 온 내용인 VM이나 네트워크, 키 정보 등을 담은 정보를 키 정보 등이 담긴 그 내용을 그 인스턴스 TF 파일을 통해 생성합니다. 그리고 볼트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증 정보 등을 로드하여 provider.tf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이 준비가 되면 테라폼 이닛을 통해서 작업 디렉토리를 초기화한 후에 테라폼 플랜을 통해 구성될 환경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오류가 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전달합니다. 이후 어플라이를 통해 실제 클러스터에 사용할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구성되면 구성된 인프라 정보에서 클러스터 구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Kubespray 실행을 위한 구성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후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를
포털에 API로 전달 후 프로세스는 종료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생성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나타냈습니다.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템플릿을 통해 HCL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생성 버튼을 UI 쪽에서 클릭하면 백엔드 핸들링 프로세스에서 해당 명령을 받아서 테라폼을 실행시켜 VM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구성하고 그리고 엔서블, 즉 크브스페이로 클러스터를 배포하여 클러스터가 등록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 신규 포털에 적용될 사용자 등급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등급의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클러스터 관리자, 네임스페이스 사용자, 초기 등록 사용자로 기존 사용자 등급과 다른 점은 시스템 관리자 등급이 신규로 생성되었고 네임스페이스 관리자가 있었는데 해당 사용자는 클러스터 관리자로 통합했습니다. 먼저 시스템 관리자는 전체 시스템 관리자로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클러스터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당 계정은 단 한 개의 계정만 존재합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관리자입니다. 클러스터 관리자는 관리 범위가 다중 클러스터입니다.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고 시스템 관리자에게 특정 클러스터를 할당받거나 자신이 클러스터를 등록하여 생성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클러스터 관리자까지 대시보드 사용이 가능하며 대시보드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통합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임스페이스 사용자입니다. 네임스페이스 사용자는 시스템 관리자나 클러스터 관리자에 의해 특정 클러스터의 특정 네임스페이스로 할당될 수 있고 여러 네임스페이스에 할당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할당된 네임스페이스의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으며 대시보드 모니터링은 불가합니다. 마지막 초기 등록 사용자로서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관리자 레벨에서 등록 승인이 되어야 실제 포털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발 테스트 구성 및 계획입니다. 파스타 6.0 아넬리에서 쿠버네티스 1.20.5 버전의 그 컨테이너 플랫폼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은 우분투 20.05 포칼 기반의 쿠버네티스 1.23.5 버전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컨테이너 플랫폼 내부 버전은 1.3.0이고요. 우분투 버전은 그 18.04도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포용하고자 했으나 그 크브스프레이로 쿠버네티스 1.23 버전을 설치할 때 파이썬 패키지 설치 이슈가 발생돼서 우분투는 20.04 버전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단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클라우드는 AWS GCP이고 신규로 추가되는 오픈소스로는 앞서 설명드린 테라폼과 볼트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이며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클러스터 관리 도입에 대해서 개발 내용 중에 이슈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멀티클러스터로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부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물리적인 클러스터 분리를 통한 단일 실패 요소 제거 및 직접적인 테넌트 분리 등이 있는데 분산된 환경에서의 클러스터 생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클러스터는 AWS이고 생성하려는 관리 클러스터가 GCP라면 AWS에서 GCP 쪽에 접속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IaaS에 대해 멀티 클러스터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IP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AWS 기준으로 VPC만 다른 곳에 클러스터를 생성한다면 VPC만 다른 그 클러스터인 거고요. VPC 이 경우에는
VPC 피어링을 설정한 후에 서로 간의 VPC에 라우팅 설정을 하면 내부 IP만으로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설정에 대한 부분도 테라폼 템플릿 파일로 제공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고요. 또한 큐브 스프레이로 클러스터를 배포하는데 ETCD는 내부 IP가 아니면 설치가 안 되거나 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큐브 스프레이 설정을 좀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큐브 스프레이 배포 파일과 멀티 클러스터형 큐브 스프레이 배포 파일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브 스프레이를 통해 클러스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SSH 키가 필요한데 초기에 SSH 키를 등록하게끔 해서 해당 키를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 키를 생성하여 배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 중인 단계라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며 멀티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완성된 버전의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을 가지고 올 거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